아, 몸 다 멈출 수 있고 괜찮은데 근데 그루밍 같은 거 아, 뭐 하는 거야? 귀여운 거 말고 야한 거 좋아하시나 보네. 아, 좋아해. 규와 아가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게스트 3명, 원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3명이 있어요. 그럼 브리지부터? 아, 영국에서 온 브리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독일에서 온 미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나들 한국에서 얼마 살았는지. 저는 한국에서 지금 산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결혼해서 지금 며느리지만 이번 추석 집으로 안 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나들 얼마? 한국에 1년 넘게 있었어요? 1년 넘게. 네. 저 한 1년 반 정도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없는 지 1년 됐어요. 저 이제 놀러 왔어요. 저는 계속 호주이랑 왔다 간다 했는데 3년 됐어요. 오늘 추석이 한국에서는 어떤 날인지 혹시 다들 알아요? 제사하는 날 아닌가요? 제사하고 고생하고 많이 먹고 한복 입고 Harvest 됐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확실한 건 모르지만 리투아니아에서도 아마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않고 호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12월 1일이랑 비슷한 날이에요. 돌아가신 분들 그쵸. 제사 만드는 건가? 그냥 우리가 먹으려고 만들 거지만 그날에 우리는 원래 묘지 가서 이제 초 그런 거 사고 꽃 사고 왔는데 여기는 그냥 제사. 원래 조사 같은 거 군집에서 하나요? 큰 집에서는 제사를 크게 지내는 많은 다양한 음식들로 다양하게 크게 지내는 큰 집이고 그냥 일반 집들은 이제 조금 작은 가족수에서 우리 가족 정도만.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사하나요? 교회 다니면 제사는 보통은 안 지내는 집이 많아요. 설날에는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거나 그러면 절도 안 해요. 이 정도만 한다든지 그냥 그렇게 하지 절대 내가 이렇게 절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상으로 하는데 근데 리투아니아에서 11월 1일 날이잖아. 그날에는 교회 가서 묘지 가서 뭐 하는 거 그래서 교회적인 날인데 Do you have something like this in UK? 영국에서 추석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비슷해요. 아, 크리스마스 이브, right? 네, 크리스마스 이브. 네. On Christmas Eve, we make 12 different foods. And then after we eat, we just leave it overnight for all the spirits to eat. And then for Chuseok, we make that food, we give them for spirits to eat first, and then we eat. Yeah. So it's just opposite, but it's the same tradition. What about Australia? You don't know? No. You don't have similar holidays? Not really. Not really. It's just my point of view, but like our culture and Korean culture have so many similarities. Yeah. You know, like I'm half German, half Lithuanian, and the German side sometimes has like struggles with the Korean culture, but since our cultures are so like similar, I feel kind of home here. You know what I mean? Yeah. 맞아요. 그 리투아니아랑 한국이랑 문화 비슷한 거 되게 많아. 비슷한 부분 너무 많아. When I was a child, we still would do and we still have those traditions to cook for 2 days before Christmas. Yeah. 추석 때 한국에서 있어본 적 있어요? 네. 뭐 했어요? 그냥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2년 전에 한국날이랑 긴 그때 진짜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냥 카페도 안 하고 식당들도 안 하고. 중국식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서 매일 막 자장면 먹고 짬뽕 먹고 카페도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로 추석 때 열린 카페, 추석 때 열린 식당. 아니 10일 동안 네. 뭐 하지? 작년에 한국 친구는 고향이 갔었는데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 그 노래 걸 거예요. 네. 와우 누구죠? 왔어. 네, 다시 어디에서 오는지 누군지 한국에서 얼마 사는지 그거 하면 돼요. But what country do you want this time? Well, we can see both Nigeria or US. 안녕하세요. 저 19에 왔 미국에서 온 티티입니다. 한국에서 벌써 5년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5년 됐으니까 추석 당연히 한국에서 보낸 적 있죠? 그렇죠.
네? 원래 어떻게 보냈어? 어떻게 보냈냐고? 수업 기간은 넷플릭스 기간이에요. 학기 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수업은 자유 시간이에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못 보는 드라마들, 로맨틱 영화들 다 그 시간에 그냥 퐁퐁 울고 영화 보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아요. 네. 미국에서나 아니면 나이지리아에서 추석이랑 비슷한 홀리데이 그런 거 있어요? 나이지리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땡스기빙 있잖아요. 땡스기빙 조금 비슷한 느낌? 근데 이런 3일 하는 거 처음 보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그냥 하루? 그냥 끝! 어떤 외국인들이 추석을 Korean Thanksgiving이라고 또 근데 Thanksgiving과 확실히 아니잖아요. 네, 좀 다른데 Thanksgiving보다 All Saints 돌아가시는 영혼들 위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추석 Korean Thanksgiving이라고 생각했어요. 번역하는 거 그거 많은데 근데 리투아니아 하면 Veterans. Veterans랑 아예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근데 우리 며칠 동안 하지? 하루. 여직 가서 All Saints Day. All Saints Day 맞아요. 그럼 나이지리아에서 있는? 그럼 있다니까. 있구나. 그거는 추석이랑 똑같잖아요. 아, 그거 추석이라고? Did you know this? 아니요. 몰라요. That's the thing I don't understand why English speaking countries translate as Thanksgiving. The harvest part might be the Thanksgiving part, but basically, it's just to commemorate your ancestors. Yeah, that's the word. 땡에서 베를린스 그거 그 브랜드 그거 같은 거 그냥 행사 같은 아니요 그냥 묘지 가서 묘지에서 이제 초 사거나 꽃 사거나 이런 거 이제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ancestors한테 주시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가족 다 모여서 밥 같이 먹고 이런 우리 어센스티 그냥 그 할로윈 날 아 저는 리투아니아에서 우리 할로윈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옛날에 되게 파티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 막 안 왔어요. 이거 아까지 말라고 왜냐면 예의 아니라고 막 지금 이런 특별한 막 명절인데 너 어떻게 어디서 가서 술 먹냐. 아프리카 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할로윈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고 우리나라 휘발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데 왜 그거 하냐고 이런 생각을 많이 내일 네. 아마 친구랑 놀러 가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놀러 어디까지? 나 눈다 두면? 소품 같은 거 나도 두면 소품이나 좀 산책하고 한번 사진 찍고 내일 암런이랑도 그냥 아침에 런치 하기로 했으니까 형 저디 저디 근데 편의점에서 사가서 근데 편의점 좀 너무 다른 아니야 아니야 편의점 편의점 언제 됐는지 문 열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왜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많이 샀어? 제가 3일 동안 음식 사서 다 음식을 생각했어. 나 5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 다 문 닫았다고. 이마트 아, 그런 거 닫는데 편의점 아니죠. 저는? 전 내일 묘지 친구 만나요. 묘지 친구 있어? 데이트! 데이트! 네, 어디요? 그냥 우리 아저씨 자세하게 자세하게 뭐예요? Spill the tea. 같이 뭐 요리 하려고. 나 요리 잘해. 어떤 요리를 하려면? 등갈비? 여자친구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왜 보셨어요? 제가 한국 가족 있거든요. 그 창원에서 그 집 되게 많아요. 우리 엄청 많아서 5시 일어나야 돼요. 5시. 요리하려고? 네. 우리 원래 하루 전에 하는데 저녁에 하고 잠자고 그러면 아침에 그냥 네 생각에 그냥 그 집 사람들 따뜻한 게 좋아요. 생 거 더 좋아서 나도 이런 거 진짜 아니 왜 프라이다 하고 하는데 냉장고 넣고 작은 거 먹는 거지. 아니 그냥 당일만에 만드는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했어. 지금 바로 만들어지는 거 먹으면 더 맛있잖아. 다시 구워서 더 맛있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줘. 아침 일찍 그 차례 지내야 돼. 제사.
너가 그렇게 일찍 5시, 6시 일어날 수 있어? 있지. 야, 뒤에 누가 오면 늦었어. 노 코멘트. 일단은 이제 그 얘기 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오빠 퀴즈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이거 뭐인지 알고 계시는 분 처음 봐요. 네, 처음 봐요. 또 처음 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옛날 한국 정말 약간 전통 과자. 전통 과자. 떡으로 만든 건가? 약간 비슷해. 그거 원래 추석 때 먹는 건가? 추석 때도 먹기도 하고 설에 먹기도 하고 약간은 그 가족들 다 있을 때 옛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정도 때 그때 이제 과자. 아 할머니 정도에 더 그럼 혹시 밥맛 약간 달큰맛 있어? 근데? 그냥 다 달라 지금 색깔별로 달라. 맛이 다 달라. 나비 너무 귀엽다. 맛 색깔별로 다 달라. 인증샷 찍는지 아우 찍어야지. 옛날 과자 맛. 아 녹차! 녹차! 녹차 냄새 나. 아 녹차 개 좋아하는데. 피넛. 피넛. 피넛? 네 피넛. 내준 맛. 네. 맛 있어. 몰라. 진짜 어떤 맛이야? 몰라. 팥? 너 팥이 아니야. 나 이거 예전에 만들어볼 적 있어. 아 진짜? 리터 안에서 그 세종학당 있잖아. 세종학당에서 우리 약간 가루 그런 거 있었잖아. 가루에서 이제 묻히고 이제 모양 만들고 먹어본 적 있어. 그래서 티티는 어떤 맛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맛이야?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피넛. 피넛. 그러니까 피넛 맛 있어. 녹차. 인절미 녹차? 맞아. 나도 인절미. 모르겠어. 뭐라고? 무슨 맛이야? 이거 미숫가루인 것 같아. 아. 미숫가루? 살짝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그 가루, 버블 좀 들어가 있어. 아, 그래서 미숫가루 플러스 다른 거? 나 미숫가루 맛 있는 거야 여기서. 미숫가루 마실 때 이런 맛이 좀. 오빠가 퀴즈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대해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알고 있는지 퀴즈 치고 그리고 이기는 사람 선물도 있거든.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내일이 추석이죠? 네. 추석을 한국 달력 날짜로 했을 때 몇 월 며칠을 추석이라고 하는 거기서 몇 번인지. 넘버 원 8월 14일. 넘버 투 8월 15일. 넘버 쓰리 8월 16일. 4번은 8월 17일. 4번. 15일. 정답은 15일. 2번. 역시. 티티랑 저랑. 티티랑. 오, 언니 첫 번째. 오케이. 망했네. 오케이.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거야. 틀린 거. 명절이 아닌 것. 1번 설. 2번 추석. 3번 단오. 단오. 4번 대보름. 정월 대보름. 명절이 아닌 것. 와, 또 2대 2야. 아! 아니, 근데 타무제이잖아. 그리지트랑 타무제 축제. 근데 정월 대보름 축제가 훨씬 더 커. 대보름 축제 있어? 정월 대보름. 남산골 가. 남산골. 아이씨. 좋아. 이번에는 추석날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라든지 이제 친구들 뭐 같이 있을 때 하는 놀이가 아닌 것. 자, 1번 강강술래. 2번 원놀이. 원놀이. 그리고 3번 이건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은 비석치기. 비석치기? 비석치기인데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네. 돌 가지고 이제 머리 이렇게 가서 하는 거라든지 돌 그거. 그리고 흰놀이. 어떻게 알았어? 흰놀이지. 그냥 있겠지 생각해서. 네, 흰놀이. 오케이, 우리 흰놀이 있는 거 가지고 네. 있고 없는 거 없는 거. 두 번째 뭔데? 두 번째가 원놀이. 원놀이 뭐예요?
원놀이라고 하면 잠깐 나도 이걸 옛날 거라서 그러면 아 이거 진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그냥 사진을 보여줄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남자끼리 하는 거니까 갈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은 거 어떤 거 안 할 것 같아? 다 모르겠어. 나 1번 끝. 다시 3번. 네. 왜 이렇게 많이 알아? 3번 뭔데? 3번 TT가 알려줬잖아. 그 돌 스톤. 그거 아니. 아는 것? 그거 안 해. 추석에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강강술래 왜 이렇게 추석에 하는 거야? 추석날에 하는 거야. 다 같이 이제 강강술래. 강강술래 부처님 오는 날만. 마을 사람들이랑 그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이 있는 뒤에 있는 산 올라가서 다 같이 이렇게 달 보면서 다 같이 하는 거야. 정말 유명한 거야. 오케이. 제일 많은 점. 제일 많은 몇 점이야? 오. 공부하고 다시. 어, 다음번에 제가 공부할게요. 네, 다시 공부할게요. Consolation prize. So we have some Tucson cake. Tucson style. 감사합니다. 어쨌든 나들 오늘 와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언니 너무 재밌어요. 네, 저 이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볼까? 그리고 구독 맞춰요. 한번만 해보고 싶었어. 네네네. 살짝만 찍어. 어이 안마이 싱거. 신기하다. 거긴가? 아니 아니지. 이거 저 먹어봐. 이거 뭐야? 한거? 한거 맞지? 한거로 오히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줌반탱인데? 제임. 아 육과. 근데 이거 살 완전 쳐.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지. 나의 중인데? 어, 완전 귀여워, 색깔. 잘 먹겠습니다. 잘 리뷰. Good. Okay, lesson. It's like Christmas. Christmas.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인 세프템버 네, 크리스마스 느낌